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그리고 재벌 총수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직 정무수석도, 그리고 전직 장관도 모두 구속이 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유일하게 단한 사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만 구속의 길을 피했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에 나가면서 기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박영수 특검은 100% 구속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신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동 스튜디오예요. 예. 네,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가 국회 옆구리에 차량을 세워놓고 일종의 옆구리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뭔가 제가 감금된 느낌인데요. 감금될 사람은 감금이 안 되고 제가 네. 감금된 느낌. 굉장히 어둡게 까맣게 났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커튼을 쳐놓고 조명 때문에 아, 그런 할수 건데요. 없죠. 예, 조명이 나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조명을 막기 위해서 검은 커튼을 쳐놓았는데요. 여기 그 창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면서 아, 들어갈 사람은 딴 사람인데 내가 들어가. 제가 그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나오셨던 정세현 장관님한테 저 스스로 셀프 감금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은 저기 장윤선 기자라는 저 미모의 여기자님하고 같이 있잖아. 아유, 그렇게 또 미모의 여기잖아. 그럼 바로 욕 나오죠. 농담을 하셨습니다. 네. 감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이동식 스튜디오를 오마이TV가 국회 본청 옆에, 옆구리 토크를 옆을 위해서, 따고. 예, 옆에 이제 놓았는데요. 지금 그 국회에 현장학습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바깥에 현장학습원 친구들이 막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와, 오마이TV다! 의원님 들으셨어요? 예, 아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 오마이 네, 갓 예. 이러기도 하고. 이 정도면 무한도전급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특히 제가 나갈 때는 뭐 예, 거의.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조국 교수님 잘생기셨잖아요. 뭐 제가 예. 유일하게 열등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외모에 어쨌든, 관해서만 아, 그러니까요. 조국 교수님이 그 굉장히 인기가 있으셔가지고, 대선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기자들끼리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박범계 의원님 나오시니까 조국 교수님보다 시청률 2배 이상 찍으셨어요. 그건 태바가 아, 테마 때문이에요? 제가 쪽도 못 쓰고 조국 예. 교수님한테는 아니, 뭐 박범계 의원님의 인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요 테마 자체가 이제 저기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뭐 제가 뭐 네. 제 주제 예. 어우, 정말,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냐. 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 겸손하신 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저기 만 39에 이제 인수위원도 하고 남들은 평생 가도 잘 못한다는 게 비서관을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네. 그때는 어깨 힘들어 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어깨 뭐다 지금 완전히 저 연체동물이 돼가지고 뼈가 없어졌어요. 뼈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니, 저는 사실 그 정치부 기자로서 박범계 의원님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하면 늘 이게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 기사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한 시간 만났는데 한 줄도 쓸게 없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 참왜 만났는가.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자괴감이 드는데 우리 박범계 의원님 뵈면 늘 컨텐츠가 있으니까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을 좋아하게 되죠.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가 너무 띄우고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우병우 구속된다 말씀하셨는데 불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아비판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구속된다고 100% 구속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예. 기각이 됐군요. 일종의 면죄부의 대선언, 네. 대공언이죠. 공적기관에 의한 선언이니까 공언. 네. 면죄부의 공언인데, 네. 검찰에 의한 면죄부 수사와 면죄부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법원에 의한 면죄부 기각.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정말 수사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수사기록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8가지 혐의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제가 영장 발부를 장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해경 사 그러니까 4.16 그 우리 세월호 참사 때 네.
해경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연시킨 거.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는 광주지검의 이제 뭐 검사장 또 예. 부장검사, 네. 지휘검사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네. 영향을 미친 거 그것이 영장 청구 혐의에 들어가면 발부를 면치 못할 것이다 했는데 네. 그렇게 빠졌다라는 소리 있어요. 빠졌던 네. 걸로 기사가 나오는데 네, 네. 어제 아침부터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압색 관련한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혐의 이제 또 하나 이제 강조했던 것이 네.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특별감찰관제들을 완전히 폭파시킨 거 아니냐. 네. 네. 자, 법률 용어는 형해와 이제 시체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건데 그 부분도 아주 야무지게 수사하지를 못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사임하고 네. 그 뒤에 특별감찰관 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이제 그 특별감찰관을 보좌하는 네. 선수들을 전부 다 이제 급여도 다 동결하고 뭐 네. 그런 그 인사혁신처의 그 공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된 법무부가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 어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했는지 그러니까 네. 법무부의 압수수색이 없었죠. 특검도 없었고 네. 이번 2기 특수본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진술도 조금 약했던 거 아닌가 하는 측면 네. 이제 그런 이제 한번 의혹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세 번째는 그 개인 비리와 관련돼서 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뒤에 정강에 들어갔다는 억대의 돈 네. 그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압수수색도 네. 했고 그 돈을 붙인 그 회사의 사장이 우병우 변호사가 변호했던 네. 큰 회사의 뭐 이제 사회 이사인가요? 뭐 네. 이렇게 들어간 네. 거 이 연결고리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싶은데. 네. 일단 법원 영장 전담 판사의 이 영장 기각 사유가 말이에요. 네. 범죄의 성립 여지를 다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 청구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것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사실 네. 예, 예. 전례적으로 보면은. 성립이 그러니까 유죄도 난 경우도 아주 드물었고 무죄가 난 경우가 꽤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려운 범죄이긴 하지만 판례가 거의 없다는 예,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일국의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해야 될 네, 이쪽의 역할들 예. 그 시스템이 망가진 그렇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묵인 방조 혐의가 있다는 건데 예. 결국은 특검도 그렇고 검찰 특수본도 그렇고 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의 연결을 시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음흠. 이건 수사 미진. 음흠. 그러면 최순실의 수사 국정농단과 연결하지 못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최순실의 비선의 국정농단의 시원은 시작은 네. 정윤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윤회 문건 수사가 사실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죠. 정윤회 문건 수사 관련해서는 현직 검찰총장, 현직 특수본 본부장을 하는 현직 중앙지검장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작년에 많은 전화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그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판단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그 이 판결을 내린 판사를 욕하면서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게 마련인데 법원 혹은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범죄 입증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부실. 이 수사 부실의 원인은 결국 우병우 수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결국에는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했던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뻗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 치워야 된다. 치려면 그러니까 예를 이런 들어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네. 정윤의 문건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부분을 설사 기소 내지는 범죄 혐의 사실로 안 가져가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일종의 수사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자, 이 부분 네가 크게 문제인데 네. 적어도 수사의 어떤 기술 기법상 자, 이거까지는 안갈 테니까 네. 네 개인 비리 또는 이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예. 국정농단 관련해서 예. 이건 인정해라. 예. 원래 이런 식의 이제 수사상의 박인인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제 일종의 네. 자, 전체 혐의를 다뭐다 털어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네. 일종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수사 주체다 보니까 네.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세게 못했을 거고 왜냐면 그건 네. 자승자박이 되는 거니까요. 거꾸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순실 국정농단 얘기할 때, 어? 그 얘기 물으면 아니 이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네. 아니 피차 뭐 우리 뭐 피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에.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이렇게 나는 지도를 했고 검찰도 거기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민정수석의 역할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뭐 팩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 예.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엮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그것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검사들한테 전화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해경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 아니 수사검사한테. 민정수석은 뭐 대통령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은 그 검사들에 대한 소위 포괄적 추상적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행사하지만 근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네. 그럼 내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네. 직접 전화하면 안 되죠. 안 난, 되지요. 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거쳐서 예. 검찰총장의 직접적 수사 지휘권을 예. 통해서 한번 예. 걸려야 되는데 왜 직접 전화했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따져 물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소환돼서 실제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그뭐 이제 변호사인 그 검사장 분이시나 좀 부산지검에 가 있는 차장검사 분이시나 야무지게 수사하지 뭐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눈치를 봐서. 결정적인 단어는 전화한 거 맞다. 그런데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이 좀 지연됐다. 그것도 맞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그때 현직 민정수석이 날고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마어마한 그 위세와 권력하에 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할 때 당신의 심리는 약간 압박을 압력을 받는 느낌이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정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런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질문조차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수사 기록을 진짜 보고 싶다. 만약에 뭐 윤대진 차장검사나 네. 변찬호 당시 지검장이 우리가 그런 현직 민정수석이 전화하는 게 정말 놀랬고 있을 수 없는 일, 정전에 있었지 않은 일 그런 전화 왔길래 저는 할수 없이 받긴 받았는데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충분히 소명, 충분히 뭐 자료 확보한 뒤에 필요성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압력으로 우리는 작용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진실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밝혔는데 결정적이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이 딱딱 성립이 되는 성립이 겁니다. 근데 그 부분 진술이 물어본 것이 있느냐,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분 딱 부른 진술이 있었느냐 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답변을 모호하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질문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수사 기록 확인 불가능합니까? 못 봅니까? 뭔 나중에 뭐안 줍니다. 안 주는데 국사위원을. 제가 이 진술을 한그뭐 변찬호 전 지검장이나 뭐윤대진 검사. 윤대진 뭐 지금 차장검사의 진술을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야무진 조사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야무진 조사가 불가능한 원인이 네.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은 거꾸로 내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면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내 권한과 힘을 발휘하느냐.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힘이 강한 겁니다. 네.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 힘이 강합니다. 제가 민정수석실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저는 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도 많이 알지 못해요. 네. 그렇지만 셉니다. 세요. 왜 네. 세냐? 네. 국정원이 바로 옆에 있고 검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검찰의 현직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많이 파견 나갔습니다. 즉 민정수석 입구로 검찰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라면 네. 내가 이렇게 해서 검찰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검찰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감시를 하고 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뭐 감시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죄라면 당신들도 죄 아닙니까?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일종의 그 물귀신 작전이네요. 우병우 수석의. 뭐,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도 잘못했는데 예. 그럼 당신들은 괜찮아? 당신들도 똑같이 조사받아야지. 김순환 검찰총장 뭐 하세요? 빨리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예. 있다는 거죠. 제가 쉽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판사는 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민정수석의 권한과 범위가 어디까지냐. 민정수석이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에 대해서 타치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가 없지 않느냐라는 네. 문제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말 설사 민정수석이 권력기관을 옆에 두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영향력의 행사라는 것은 법과 시스템 원리 네. 원칙에 의한 기준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해야 되는데 네. 사적인 목적과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의도로 네. 즉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순실의 증거인멸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했다는 부분에 대한 규명을 네. 실패했다. 그 입증을 실패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 네. 어떤 건지 그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좀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빨리 끝내고 나가려고 지금. 빨리 끝내시려고 하면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좀 호흡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고 국정원과 검찰을 끼고 있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오늘 아침 박관천 경정이 인터뷰를 하고 지난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른바 그 최순실 보고서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면 그 자체로 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막았어야 됐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떤 징조나 징후처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작성됐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과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 점에 대해서 근데 민정수석인 우병우 씨는 여전히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모를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다 모른다는 것은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의 혐의가 그렇죠. 성립할 정도의 알았냐 몰랐냐는 네. 것은 존재 플러스 그 존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가 네. 나쁜 행위를 하는가까지도 네. 알았다가 그렇죠. 돼야지 이제 혐의와 관련된 것이 되는데요. 입증이 되는 거죠. 입증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근원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정인의 문건에 최순실이 두 번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문건 수사, 문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이 문고리 3인방, 정윤회를 위시한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들이 네. 공식적인 개선 조직상의 청와대 최고 그렇죠.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김기춘 예. 비서실장을 한마디로 쫓아내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예. 그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죠. 못했죠. 그 못했고 그것을 문건 유출로 그렇죠. 만들었죠.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예.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이 됐고 박관천 경정만 이제 발부가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시간 제약받지 말고 천천히 해야 네, 되겠네요. 예, 예. 그랬는데 결국은 그 부분 수사가 본질 외적인 것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네. 소위 비선이라는 것에 대한 네. 제대로 검찰이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비선은 없었던 걸로 된 거죠. 그때의 그렇죠. 수사 결과가. 맞죠. 예. 그러니까 비선 F1이 정윤회고 F2가 최순실입니다. 그렇죠. 전체 놓고 볼 때 박근혜 정권 초기에 F1, F2는 동거 권력 비슷했습니다. 동거 권력.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2014년 그때가
3월인지 4월인지 소위 박지만 미행 사건이 네, 시사 그렇죠. 저널에 보도가 되면서 예. F1이 떨어져 이제 권력으로 멀어져 네. 나갑니다. 그때부터 예. 소위 정윤의 최순실의 이혼 네. 절차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뭐 쌍방이 이제 완전히 예. 갈라지게 되고 예. 사실상 정윤회는 권력부터 벌어지고 네. 소위 F2 유일 권력이 된 네. 거거든요. 그것이 예. 오늘날 이어져 왔는데 예.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허무맹랑한 소설이고 그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하고 검찰도 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제 우병우예요. 네. 그 수사를 잘했다고 그래서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춘 그 수사를 잘했고 F1이라는 비선이 거짓말이다, 없는 거다, 허무다, 그 가공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검찰이고 그것을 네. 유도한 것이 이제 우병우 네.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고 그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민정수석 승진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선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선을 볼 만한 위치에 있었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없는 걸 뭘 보냐 이렇게 이런 논리가 생긴 거예요. 없는데 없다는 걸 냈는데 뭘 보냐 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네 잘못 깨어진 잘못 깨진 게 아니라 단추가 아예 없었던 거죠. 단추를 아예 없었대. 네. 깨려고 하는 해도 네. 바람이 막 부는데 네. 없는 국민이라는 거야. 촛불 민심이라는 태풍이 네. 불었는데도 네. 단추가 없어져가지고 깰 수가 없어 이제. 그럼 결국 뭐냐? 이 판사가 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네. 현재의 수사와 증거 수집 이 정도에 비춰서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네.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증거 인멸 내용이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제가 예, 이 자체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예. 저도 영장 전담 판사를 전주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네. 소명은 왕왕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영장 단계에서 네. 소명은 증명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늘 강조하는 중에 형사소송법 강의를 네. 많이 하잖아요. 형법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미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증명과 소명은 다른 거예요. 네. 네. 증명이라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거는 맞다라고 판단을 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서 네.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신뢰를 주는 것이 증명이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거 맞을 것 같은디 예. 하는 정도가 소명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밝혀줘도 영장이 발부됩니다. 소명 정도만 해도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소명에 실패했다고 아까 범죄 성립에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것도 못 밝혔다는 판사의 심증 마음속에 어떤 이건 맞다 틀리다 저놈이 죄 졌다 안 졌다 요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정도까지도 못 갔다. 네. 그게 소명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소명은 통상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쓰여지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는 잘 안 써요 판사들은. 거의 안 씁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혹은 네. 없다 이렇게 쓰이지 네.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는 안 씁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거론한 것 자체가 뭔 얘기냐? 대단히 유의미하다. 이건 판사의 잘못, 판사의 네.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 그럴까요?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이 뭐 서류, 물건과 같은 증거물의 인멸뿐만 네. 아니라 네. 사람, 네. 수사를 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 자유롭게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고 네. 거리에 이제 오늘 지금부터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제 사우나도 가고 지금 몸도 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심부터 그럴듯하게 좀 멋진 점심도 먹을 가능성. 돈도 많으신 분이니까. 예. 기자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 예, 수고 대단원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다.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얼마든지 전화, 비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가지고 자기 혐의와 관련돼서 진술된 사람들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 저는 이건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왜? 네. 8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8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특검도 그렇고 네. 특수본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진행 중에 최종적인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의 진술 번복의 여지는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진술을 번복하게끔 음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명천조로 나갔잖아요. 예, 예. 거리를 활보하잖아요. 예.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판사님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 난 동의하기 어려워요. 뭘,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단계까지의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향후에 예. 불구속 기소됐을 때의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있는 겁니다. 예. 법, 그래서 법정 구속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은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역시 그래도 8, 9알은 수사 미진이다. 수사 부족이다. 부실 수사다. 왜? 예. 그러면 불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해경 서버와 관련된 부분은 영장 청구에서에 들어가 있는 혐의에서 뺐다고 하니까 네네. 나머지 혐의와 관련돼서 부른 사람들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사가 본 거예요. 예.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예, 우병우가 예, 예. 우병우 민정수, 전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내보내줘도 음흠. 구속하지 않아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사가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네. 뭐냐? 판에 박은 사람들의 진술. 판에 박은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판에 박은 진술만 있다. 네. 아주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진술만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아. 만약에 고도로 혐의와 관련된 아주 세밀하고 네. 구체적이고 네. 야 이거 기가 막힌데? 네. 저 진술이 유지돼야 되는데? 네.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저 진술 재판까지 유지돼가지고 유죄 받아내는 게 검사의 최고의 목표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 진술 굉장히 내가 검사로서 받아냈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받아냈어. 네. 받아냈는데 저 진술 법정에 가서 진술 번복하면 어떨까? 이게 증거인멸이거든요. 판사가 보기에 저거 저 정도 받은 진술 저거 인멸할 번복할 필요도 없는 진술들이야. 네. 이렇게 본 겁니다. 판사가 만약 정직하다면. 그럼 이 수사는 엉터리 수사죠. 네. 그러니까 둘 중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판사가 왜 증거인멸에 대해서 소명을 썼을까? 자,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면제부 면제부 면제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결국은 네. 얽히고 흥분한김의 마지막 네. 촛불 민심이 사그라들고 이 대선 지형에서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양자구두니 뭐 하면서 무슨 적폐의 청산이라는 문제가 네. 그냥 뭐 당나라 때 얘기, 먼 옛날에 참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처럼 지난 엄동서하란에서 우리 국민들 1600만 명이 연인원이 나가서 그렇게 절규했던 그것이 이미 물거품으로 다 끝나가고 다 잊혀지는 과거 추억, 잊혀진 추억에 불과하다라는 혹시 이런 판단이 저 그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제가 슬퍼요. 그래서 4월 15일 오마이TV가 또 촛불 생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슬퍼요. 이거는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가 우리 오현우 대표님 코너인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국민 청구다.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청구할 뿐이고 대리 네. 청구 국민들이 청구한 거다. 근데 네. 유독 이것만 기각이 돼요. 네, 유독 우병우만.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 안에 우병우 라인은 살아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은 됐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적폐는 여전히 다 도처에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얼굴을 바꿔서 국민들을 가격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다. 아직도 현재 저는 이게 안보 위기하고 말이죠. 이 우병우 구속하고 동시에 또 참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설사. 네. 네. 내부 고발자들. 예, 일종의 휘슬블로우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공익정보 제공자죠. 예, 공익정보 제공, 공익제보자에 예. 대해서 우리 법제가 충분한 보호법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예. 권력기관 내에서, 검찰, 경찰, 무슨 국정원 네, 같은 네. 권력기관 내에서의 공익제보자는 보호 규정이 없어요. 보호 규정이 있는 것은 돼요. 순전히 무슨 식약청, 무슨 이런 힘없는 기관청들에서 예. 공익제보자만 보호 규정이 있고 그런데 자 고영태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소문도 있고 루머도 있고 뭐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고 수사의 단초와 여러 가지 네. 것들을 제공한 당사자인데 그렇습니다. 체포됐잖아요. 예.
도주 우려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네. 도주 우려. 지금 이 판사님이 도주 우려가 없다. 네.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없다.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없다. 소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증명과 다른 네, 거다. 예. 이 판사님은 뉴스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국정조사 청문회라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현상금을 붙여가지고 찾은 네. 사람이에요. 그럼 도주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 자식이... 아, 기사도 안 봐, 기사도. 자식이 시험도 좀, 못 봤잖아요. 제 흥분을 좀 가라. 네. 좀 밑에... 아니, 같이 흥분하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왜냐하면... 도대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네. 여기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니까 한번... 네, 제, 양승태 대법원장. 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때, 법관의 독립을 할 때,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지구주체라는 가치입니다. 네. 법치주의를 지키는 네. 마지막 천명보루로서의 법관의 독립은 맞습니다. 뭐 첫째, 법관 개개인이 그 윗선에 있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을 비롯한 위로부터의 독립, 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네. 근데 우리 법관들 부장판사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96% 정도가 인사권에 의해서 자기 독립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습니다. 예.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예. 그런데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예. 부당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이란 네. 헌법 제정 권력이고 주권자입니다. 예.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합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어요. 맞아요. 그 촛불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네. 그 명령과 선언이 옳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국민 촛불 민심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유독 강조를 해요. 유독 강조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뭐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제가 보기에는 저도 판사 출신입니다만은 이 영장 기각에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예. 이 언어의 배열이 이 판사님이 아 국민들이 다 우병우 구속이 마지막에 우병우 구속을 전부 다 온 국민이 원해. 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여론으로부터의 독립해서 나는 제대로 봐야 돼. 이러한 사명감이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닌지 하는 저는 그러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참 답답한 물도 좀 준비를 그러니까요 물을 저희가 예.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금 답답한 박범계 의원님께 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 서비스 안 됩니까? 아니 정말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촛불이 잊혀질만 하니까 다시 꿈틀꿈틀 예. 살아서 사드 대선 치른다고 했더니 결국에는 트럼프 말로 안보 대선이 장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당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뭐 좌파 때문에 안보 불안이 생겼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부족한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병우 불구속으로 우병우 수석이 오늘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올 일 없다 이런 선언인 건데 이것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겁니까? 만만의 콩떡이죠.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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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의 콩떡. 네. 그 두 번의 세 번의 조사 소환과 네. 두 번의 영장 청구를 막아냈으니 네. 아마 의기양양, 뭐 자신만만 들어갈 때하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네, 나올 때는 뭐 의기양양한 예. 건데요. 뭐 충분히 즐길만한 자격은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저는 고도의 심리전도 양반이 동원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이라면 그 재직 기간 중에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보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이긴 하나 네. 또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있죠.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와 있는 정말 초 에이스급 네. 권력기관의 그 행정관들이 파견되는데요. 자체 조달되는 정보 또 권력기관으로부터 조달되는 정보를 네. 전부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 권력기관 개개인에 대한
수장을 비롯한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요. 판사 블랙리스트.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피의자가 예. 고도의 수사를 받으면서 고도의 심리전과 네. 밀당을 저는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 미진한 수사, 부실 수사, 판사로 하여금 범죄의 성립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그 부실 수사에 적절히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면 개인비는 그렇다 칩시다. 다시 네. 정리를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제가 앞에 하도 빨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 두 가지 대목입니다. 네. 내일 모레면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지금 네. 다 집결을 하고 있고 사실상 세월호가 오르고 박근혜가 내려갔습니다. 네.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고 우병우가 들어가기로 네. 그렇게 온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월은 묻히고 있습니다. 네. 안보 불안, 예? 네. 안보 이슈가 전면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네. 첫 번째 일인데 네. 그 대목에서 해경 서버를 압색하는 걸 지연시켰을 때 그 네. 지연을 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전화가 왔다면 그 네. 왔다라는 그 진술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두 분 검사분들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압력으로 느꼈다라는 질문과 대답이 있었느냐가 가장 핵심이었을 것이고 네.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영장 청구 기재 범죄 사실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뭐 참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예, 예. 두 가지인데 정강에 관한 비리와 네. 아들 운전병 특혜 네, 네. 보직, 꽃보직 그 두 개를 보다가 네. 저렇게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MBC에서 거꾸로 된 그렇습니다. 보도가 나왔고 뭐 조선일보 네, 기자가 네, 이거 네. 이런 것이 이제 거꾸로 네. 기밀 누설로 본인도 수사를 받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이 대목에서 우병호 전 민정수석이 어떻게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알게 됐고 그 내사를 어떻게 방해했으며 네. MBC하고는 어떻게 연결됐는가에 대한 음흠. 이석수 특감의 진술도 저는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적으로는 다 검사분들입니다. 예, 다 검사들 형 아우 하면서 형 어디 아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석수 그런데 특감한테 우병우 수석이 이석수 특감이나 네. 우리 뭐 변찬우 지검장이나 또 윤대진 뭐 차장이나 예. 이분도 네. 제가 다 뭐 잘 아는 분들 특히 윤대진 차장 예. 이석수 특감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성품상 네. 강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월이 변했다. 지난 겨울과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네. 그런 것을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질문하고 조사하는 검사도 영향을 받고 네. 조사를 받는 그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네.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네. 촛불 민심을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음흠. 그러한 원래의 취지, 원래의 우리의 분노의 그 기절을 다시 찾아가는 것만이 기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거꾸로 되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반격은 또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계속 수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수고 많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적폐청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됐지만 그거 하나로 끝내려고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그 엄동설 안에 촛불 하나 들고 바들바들 떤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보면서 아 결국은 한 덩어리구나. 이 한 덩어리들은 너도 나도 서로 적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도미노 같은 거죠. 하나 치면 우르르 다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위 대한민국 권력 집단 엘리트, 파워 엘리트 안에 있는 이 적폐들이 나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우병우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덩어리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새로운 정부에도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우리 새로운 정부는 어떤 판단으로 이 사태를 정리할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27일 남았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법이라는 것이 이제 상식인 거고요. 네. 상식을 규범화한 게 법인데요. 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것을 법 감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법 감정과 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장윤선 기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워 엘리트 그룹 내 이너서클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판사도 했고, 네. 대통령 비서관도 했습니다만 제 스스로 이 파워 엘리트 파워그룹 내에 이너서클이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육두품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국회의원 지금 재선하고 네. 있지만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는 어떻게 그것이 그런 기제가 작동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상식을 규범화한 게 법이고 네. 그 법에 대해서 주권자가 느끼는 법감정인데 그 법감정과 다른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지난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네. 아마 한국의 소위 법 메커니즘, 네. 법의 지식, 어떤 법의 해석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상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의 예, 인식 수준이. 예, 예, 예. 그런데 법정에서는 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정의의 기준, 다른 정의의 척도로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일단을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으로 봅니다. 부실한 영장 청구와 영장 기각으로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처음에 기각됐을 때, 네. 제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뭐 우리 장윤선 네. 기자님도 주목을 하셨지만, 예. 검사가 보는 사실과 규범에 있어서 판사가 보는 사실에서는 검사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기각의 원인이다라고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재청구돼서 발부되는 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거푸 재청구, 영거푸 기각이 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규범의 기준들과 법대위에 있는 법정 안에 있는 판사들이 생각하는 판검사들이 보는 소위 그 기준들은 다른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들의 힘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이 보통법이다. 11로라고 하는 거. 네. 이것이 시민법이다. 아까 그 커먼로 11로. 이것이 보통법이고 이것이 시민법이다. 그것이 꼭 명문으로 규정돼야지만이 그것이 법이냐. 그런 것을 저는 선언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적어도 네. 이제는 성문화된 규범 하나하나, 그 네. 성문화된 규범을 해석하는 기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공수처를 설립한다, 뭐를 한다, 무슨 뭐 노동법원을 설치한다, 뭐 등등의 제도적 물적 이런 제도 개혁을 얘기합니다만은 네. 궁극적으로 그러면 한국의 보편 타당한 소위 행위 규범이라는 거, 네. 금지 규범이라는 것을 국민의 지난 촛불 민심을 겪으면서 국민의 어떤 네. 법감정에 기준한 새로운 해석들을 이제는 해야 해야 될 필요가 된다. 있고 새 정부의 역할은 네. 그러한 역할을 기능을 맡아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시빌로 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러다 우병우 수석 무죄 나는 건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런 그 거. 다음에 주제를 한번 다음에 삼아가지고요. 또 한번 얘기할까요? 현재 아, 정말. 상태면, 현재 예. 상태면 기소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영장 기소사. 기각 사유를 보면 범죄 성립 여지를 다툴 예.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면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네. 90%의 유죄 가능성이 있어도 네. 10%의 무죄 가능성이면 무죄예요. 그럼 현재로는 현재 그대로 기소하면 무죄라는 일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무죄다. 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그동안 범죄. 나온 증거가 얼마인데요, 그죠? 예, 그동안 나온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 얼마인데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오늘도 세게 많은 말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너무 저는 많은 말을 했는데. 더 하셔야 돼요. 허해요. 여기 끝나고 가면. 허하세요? 허해,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허해져. 오후에 또 네.
정론관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상조 교수님은. 아, 그래요? 그 포스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그러니까 안 남아서 하시죠. 그 네. 얘기를 좀 배고파요. 해야 되는데 예, 짧게 11시 51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52분까지 끝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증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포스코 사회이사 한 거 그리고 포스코 이사회 의장 한 거 문제 없다. 그 지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정준영 회장 판결문에 네. 보면 네. 안철수 이사회 의장이 네. 그 당시 성진지오텍이라는 부실덩어리를 인수할 때에 네. 그 인수가 옳으냐 그러냐라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잖아요. 네. 포스코가 그런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네. 그 전문기관을 인수자문사라고 합니다. 예, 인수하는데 예. 자문을 받는 전문기관. 예. 그게 또 삼성증권입니다. 아, 그, 인수자문사가 네,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인데 이 인수자문사로 선정되기 전에 삼성증권이 밑자락을 쫙 깝니다. 쫙 깔아가지고 성진지오텍은 유망한 회사고 이걸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기업 설명에도 막 해요. 그러면 그렇게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밑자락 쫙 깔고 예, 이렇게 예. 바람 잡은 네. 그러한 증권사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뭐 증권사 네. 마음이니까 그러한 증권사를 인수자문사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의도를 갖고 바람을 잡은 거니까 네, 그 바람을 네. 잡은 증권사를 네. 어떻게 인수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라는 그 자문서로 선정합니까?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네네. 안철수 이사회장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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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이해 충돌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거기서 딱 끝났습니다. 수사 기록상은 네. 수사 기록에는 예. 무슨 얘기냐? 거기서 딱 끝남으로써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인수 자문사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높은 인식입니다. 예, 예. 그러면 최소한의 지표들, 재무제표상의 예, 예. 지표들, 즉 그 당시 98년도 예. 인수되기 1년 전인 98년도의 부채 비율이 성진지오텍이 7,000% 직전인 99년도 인수 부채 비율은 9만%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키코 사태가 있어요. 키코 사태. 이것도 얘기하면 또 제가 예, 또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밤새야 돼요. 예, 예. 키코가 유죄 나왔다가 그렇죠. 대법원 가서 깨진 예, 거예요. 예. 그 키코 사태 투자해가지고 3천억 손실을 봅니다. 성진지오텍이. 그래가지고 부채 비율이 무려 뭐 아까 9만인가 8만인가 예, 7만인가 하면 예. 몇만 프로가 돼요. 재무제표상. 예. 그거를 봤다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관사가 뭐지? 인수자문사가 어디지? 삼성증권이. 삼성증권은 옛날에 보니까 바람 잡은 업체인데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 네. 야무지게. 예. 야무지게. 예.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 재무제표상은 이렇고요. 예. 삼성증권 이거는 좀 전에 보니까 선정되기 전에 이미 바람 잡아주고 다 이런 업체인데 이런 업체한테 이거 인수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고서 그 옳다는 판단하에 인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장의 역할을 의장의 역할이죠. 역할인 거죠.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경제 예. 사회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본인은 그걸 하신 거예요. 예. 하여튼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정준영 포스코에서 안철수 후보가 했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양당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그래서 그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의 2탄, 3탄이 되는 겁니까? 안랩입니다. 안랩. 안랩? 예. 안랩과 관련된 의혹입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 김상조 교수님하고. 아... 안랩의 신주인수권 부사채 문제가 대두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고. 개봉박도 예고 조금만. 예. 몇 시에 기자회견 하십니까? 구조를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화를 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조금이라도. 아니, 예. 그 정도만 했어도 뭐. 아니, 뭐 그렇게 예. 그게 뭐 대단한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뭐 법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네. 그 구조가 예. 일종의
지금 삼성 경영권 승계 구조하고 흡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오늘 몇 시 기자회견이신지 그 현장도 2시인가 2시 반인가 2시? 2시 반? 예, 네. 저희가 그 현장도 생중계로 어떤 내용의 김상조 교수님하고 같이 아니, 공정경제를 네. 말씀하시니까 네, 공정경제로 예,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 떠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후보님의 예. 과거 예. 오늘날 안철수 후보님이 이만침 네. 대통령 후보로서 예.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성장하는 그 배경이 됐던 안내분 공정했느냐라는 문제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은 뭐 딸 문제, 뭐 특히 또 뭐 부인 문제 이런 가족 문제라기보다 본인 스스로 후보 본인이 갖고 예. 있는 노선과 경제 철학 예. 그리고 비전과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행보와 좀 다른 현재 주장과 과거 행보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언론도 나서서 검증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좀 시간이 아쉽네요. 57분 지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출연하셔서 옆구리 트고 괜찮으시죠? 멀지 않고 상암도까지 안 오셔도 되고 좋으시죠?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가 아파가지고 아프세요? 네. 저희가 다음에는 꼭 물을 준비해 놓고 네, 의원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는 못해요? 이게 마주보고 하면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요. 저희가 뭐 다양한 포맷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이 네 번째 출연이세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야물차게 네. 준비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